구텐탁 영화보다 재밌는 멍멍이 리뷰 멍멍 구불입니다. 폴 앤더슨과 밀라 요보비치 커플이 2004년 헤어지는 바람에 레지던트 이블 3 제작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2006년부터 다시 동거를 하는 이 커플, 아이고 감사합니다. 드디어 레지던트 이블 3 인류의 멸망 익스팅션이 제작됩니다. 이게 참 사랑할 때마다 영화가 나오는구나. 아 근데 밀라 요보비치 누님이 임신을 했네? 출산 준비 때문에 이거저거 신경 쓴다고 영화가 좀 그래요? 그래도 저는 레지던트 이블 팬이라 요보비치 누나가 임신했다는데 이 정도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3편으로 넘어가기 전에 알아야 할 게 레지던트 이블 2편과 3편 사이에 소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소설을 건너뛰고 보면 좀 싱크가 안 맞아요. 앨리스가 왜 혼자 다니는지, 2편에서 마지막까지 생존했던 애기 안젤라와 우리 섹시 누님 발렌타인은 왜 안 나왔는지, 2편에서 우리 조라영이 앨리스 프로그램을 발동시키잖아요? 야, 내 목소리 왜 이러니? 조라영이 앨리스를 조종해서 애기 안젤라를 죽이게 만듭니다. 아, 참 안젤라의 성장을 보고 싶었는데 안타깝네. 그래서 안젤라가 안 나오고 앨리스가 인공위성을 피해 도망다니고 혼자 다닙니다. 그리고 우리 질 발렌타인 누님은 엄브렐라사의 비리를 폭로하려고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세계가 좀비 세상이 되어 망합니다. 그래서 생존자들을 이끌고 쇼핑몰에 있던 깡패들을 물리치면서 마트의 짱이 되죠. 3편에 나와도 상관없는 설정이었는데 다른 영화 스케줄이랑 겹치면서 3편에는 못 나왔다고 하네요. 자, 이제 영화로 들어가서요. 2편 이후에 T바이러스가 전세계에 퍼져서 세상이 망합니다. 전세계에 사막화가 진행돼요. 그리고 앨리스는 엄브렐라사의 추적을 피해 혼자 도망다닙니다. 한편 엄브렐라사의 조라영은 앞으로 새 시대의 일꾼으로 쓸 더 안정적이고 똑똑한 괴물을 만들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앨리스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좀 똑똑한 좀비를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옳지, 잘한다 잘한다. 안에 샹! 공격성이 너무 강합니다. 선생님,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세상이 망했지만 생존자는 있는 법. 2편에서 함께했던 까를로스가 살아남습니다. 불황자 거지형도 같이 있네. 클레어와 함께 생존자를 모아 살아갑니다. 그럭저럭 잘 사나 했더니 안녕? 나 까마귀야. 그냥 까마귀가 아닙니다. 감염된 시체를 먹고 괴물이 된 까마귀 떼를 만나게 됩니다. 와우, 공원의 비둘기들 같아. 요즘 비둘기들 깡이 보통 깡이 아니야. 저번에 길 가는데 안 비켜줘서 돌아갔다니까.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 앨리스의 등장. 까마귀들은 제가 되고, 하지만 이 때문에 앨리스의 위치는 노출되고 맙니다. 안전한 쉼터로 알려진 아카디아로 가기 위해 보급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라스베가스로 갑니다. 근데 가만히 있을 우리 조라형이 아니지. 빡빡이 좀비들을 매복해놔요. 하지만 앨리스의 상대가 될 거라고 생각했냐? 앨리스를 추적하고 조종해왔던 위성은 고장이 나고 조라영은 역관광 당하죠. 앨리스의 혈청을 과도하게 주입한 조라영, 보다 못한 엄브렐라사의 임원이 야, 너는 해고야. 하지만 조라영은 불사의 괴물이 됩니다. 한편 앨리스 일행은 엄브렐라사 네바다 기지에 헬기를 탈취해 아카디아에 가기로 합니다. 야, 이씨, 담배 맛있게 피네. 까를로스 형의 희생으로 헬기를 탈취하게 되고, 언니는 안 갈 거야? 조라 좀 조지고 갈게. 하이브로 내려가는데, 오, 이건 뭐야? 앨리스를 복제해서 연구하고 있었군요. 그리고 불사의 괴물이 된 조라형은 강력합니다. 존나 강해져서 포즈를 잡는 조라형. 호이? 야, 포즈 너무 웃긴 거 아니냐? 아니, 나름 연습 많이 했는데? 하지만 깍두기가 되면 어떨까? 깍두기 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신의 복제인간 때문에 살아남은 앨리스는 하이브에서 엄청난 것을 발견하는데 바로 하이브에서 앨리스를 대량으로 양산하고 있던 거예요.
자, 이 복제인간들과 앨리스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아, 이거 3편 좀 실망인데? 근데 제작비 3,800만 달러로 9,500만 달러를 벌었어요. 야, 이거 벌긴 버는구나. 여튼 앤더슨 밀라요보비치 커플은 3편을 찍고 애도 낳고 결혼까지 했다는데 4편은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 다음 리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린이들 굿굿 깎아? 아우, 눈 아파. 아우.